사진을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바로 순락길입니다. 순락길. 순락길이고, 순락길이 그러면 어디냐? 네. 순락길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옆에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종묘라고 써 있죠. 종묘. 그리고 여기가 익선동. 이제 버전이 이제 이 지도의 위치가 좀 달라졌죠. 이게 순락길입니다. 순락길이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임장 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더 그거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락길과 익선동 분위기가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익선동하고 순락길하고 많이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익선동만을 갈게 아니라 이 순락길도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순락길이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락길. 이제 이게 종묘죠, 종묘. 여기는 지금 익선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선동이죠? 익선동길입니다. 익선, 청화당, 수제맥주, 익선동 목장. 이제 여기 순락길. 살롱, 순락. 익선동하고 다를 게 없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죠. 익선동에는 없는 이 담벼락입니다. 이 담벼락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작용을 할수 있는 곳이고, 이 길을 따라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종묘로 연결이 되는 코스입니다. 종묘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봐보시면 순락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락길에서 이 벽에다가 이렇게 빔을 쏘죠. 이 길이 상당히 이쁘죠. 이런 것들도 눈에 이제 들어오는 길이고, 이 담벼락이 상당한 운치를 만들어내고, 이 가을에 어울리는 길입니다. 순락길이 요런 데들 한 번씩 여기 순락길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익선동만 볼게 아니라 이 순락길, 이 순락길이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서 또한 아이디어가 얻을 수 있죠. 그게 뭐야? 강남에서는 볼수 없는 담벼락. 이 담벼락이 상당히 그림처럼 이쁩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보면서 내가 나중에 건물을 갖게 된다면 어떤 아이디어로 가져가고 네임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결국에는 그 창조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단순히 이쁜 것만 많은 데다라고 볼게 아니라 넓게 지역을 보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또 어느 지역은 또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이거와 파생된 길, 연결된 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제 이게 순락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락길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순락길로 끝날 게 아니죠. 네. 이쪽. 담벼락이 있으면 응용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응용.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서쪽 순락길입니다. 서순락. 이쪽은 동순락입니다. 순락. 제가 담벼락이 이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창덕궁 담벼락이 있어요. 여기 창덕궁길. 여기도 엄청 이쁜 곳입니다. 이쪽을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좋고, 우리 지난번에 그 회화 임장할 때 이쪽은 걸어봤습니다. 이쪽은. 이쪽을 걸어봤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 지금 홍화문이 있습니다. 여기 홍화문. 홍화문. 홍화문이 있고 여기 서울대 담벼락이죠. 여기 서서 이렇게 내려봤더니 어디가 보이더라? 힐스테이트가 보이더라. 지금 20, 30대들이 지금 도심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뿐만 아니라 멀리 집으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힐스테이트, 청계 힐스테이트 이런 곳으로 해서 직주 근접을 이루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있는 게 있죠. 3보 이상 택시, 3보 이상 택시.
그래서 도심 접근성이 좋은 거, 일자리 좋은 곳, 일자리가 많은 곳, 교통이 괜찮은 곳, 이런 곳들로 현재 몰리고 있다는 거. 단순히 그 옛날의 지표들, 학군지다 뭐다, 이거에 쏠릴 게 아니라 새로운 지표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 지금 제 얘기를 엉뚱하게 듣고, 그러면 학군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냐? 학군지가 끝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학군지가 최고의 투자 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평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학군지도 유효한데 학군지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투자 기준에서.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기준은 뭘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해야 투자의 망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토로 연결이 돼요. 한 가지 기준이 절대적이다. 부동산은 생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변화의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변화의 흐름을 체크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학군지 평생 갖고 있다가 중개동에서 평생 살다가 집값 떨어지고 나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학군지만 능사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기준은 뭘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다녀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왜 이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내가 망토가 돼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로를 한번 갔다 오시면서 리프레시도 하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구나, 저런 아이디어도 낼 수도 있구나를 생각을 해보는 게 이번 주 임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비가 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제도 수요일인데도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주말로 되는 연결 지점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좀 날씨가 좀 쌀쌀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사람이 많을까? 이 지역에 사람이 많다면 왜 여기 많이 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얻을 만한 아이디어는 뭘까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끝나가기 전에 궁을 한번씩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